인스타그램에서 이 브러쉬가 되게 좋다는 광고를 보고 이 브러쉬를 구입했어요. 죽은 속털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안 아프다는 후기가 좀 있더라고요. 머리가 나이가 드니까 털이 좀 쉽게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안 아프게 빗어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를 찾게 돼요. 손잡이는 엄청 말랑말랑한 브러쉬는 날이 이렇게 양쪽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잠깐 한번 빗어봤는데 지금까지 써본 브러쉬 중에 제일 부드럽게 빗어져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일단은 이 브러쉬 날 끝이 뭉툭한 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쓰던 거는 이거 퍼미네이터 긴털 고양이 전용인데 얘는 좀 날도 촘촘하고 끝이 뾰족해서 머리가 좀 아플 것 같더라고요. 머리야. 머리야, 그루밍을 좀 열심히 하자. 응? 거실에 예쁘지? 헤링본. 아, 가죽 소파 사고 싶어. TV 보면서 치킨 먹으려면 앞에 테이블이 좀 높아야지. 예쁘다. 우리는 이런 소파 사야 돼. 고양이가 긁을 수 있는 소파. 예쁜데 뒤가 가죽이야. 뒤에 눕기도 하고. 아니 소파를 보면서 누울 생각만 하지 말라고. 세상 편해 보인다. 이거는 TV보다 자. 자야지. 쇼파의 본래 목적은 그거라고. 여기 되게 좋아. 괜찮아. 매장 있는 거는 몰랐네. 얘도 예쁘다. 이거 봐. 반찬 접시 너무 예쁘지? 귀여워. 예쁘다. 이것도 사고 싶다. 떡맨이라고요. 루카스는 이거 써. 57. 아, 꼈다 뺐다 하는 것 같아. 너 저기다 컵 놓으려고 그러지? 저 소파 앞에 테이블에 컵 놓는 게 귀찮아서. 팔 이렇게 가는 게 힘들어.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예쁜데 왜 집에다 하면 지저분해지냐고. 저 뒤에 책꽂이 말이야. 동네 키즈 진짜 코딱지만 한데 여기 되게 넓어. 나 지금 되게 흥분했어. 얘 뭐야? 그냥 제일 많이 먹는 거 먹을래. 광화문에서 이거를 사고 가로수길에 있는 그거잖아. 펄이 너무 맛이 없어. 그
그래서 코코넛이랑 반반 섞어야 돼. 와. 이렇게. 그래야. 넌 반반 섞었어? 응, 응. 왜 안 가르쳐 줬어? 여기서 또 반가운. 이렇게 싱글베드 두 개를 붙이고 싶어서 요즘 매트리스를 열심히 보러 다녀요. 혼수 보러 다니는 것 같잖아. 진짜. 야, 이거 529만 원이라고. 529만 원이니까 괜찮지. 아 너무 웃겨. 괜찮은데 339만원. 이거는 애기랑 같이 자라고 이렇게 했구나. 코가 마비됐어 이제. 여기 플루타이프 진짜 맛있어. 응, 커피 맛있다. 따뜻한 것도 맛있어. 그 맛없는 어. 다피오카. 그 귀엽다. 귀엽지? 나 이거 까만 거 샀어, 운동화. 너무 귀여워. 야, 진짜 귀여워. 어떡해. 나 이거 사고 싶어, 골드. GT니까 하나 사도 되겠어. 이때 아니면 언제 주고. 미키마우스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셋이서 같이 신으려고 주문을 했는데 남편 거랑 루카스 신발만 먼저 왔어요. 루카스는 빨간색을 골랐어요. 어이구. 이게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루카스 거랑 남편 거는 한 사이즈씩 크게 교환하기로 했는데 저는 평소에 신는 거보다 반 사이즈 정도 크게 샀더니 딱 맞아요. 좀 전에 사온 가방이랑 세트입니다. 이거 가드니아 향을 샀거든요. 거실에는 모리랑 조이가 있어서 디퓨저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 모리랑 조이가 못 들어가는 옷방에다가 두려고요.
먹어. 응. 엄마 스푼 이거 줬어? 응. 예쁘지? 응. 잘 먹을게. 코코 이상한 거 마셨어? 왜 그걸 먹을래? 계란 괜찮아? 응. 엄청 깊게 잠들었나 봐요. 주말인데 쿠킹 클래스에 왔어요. 이번 달은 루카스가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주말 수업을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양파가 자체가 됐는데. 아유, 맞다. 이런 거 해줘. 색을 두고. 색이 진짜 남은 빵과 치즈는 항상 이걸로 해결해야겠어요. 이제 한 번에 많이 먹고 올려야 드라마 하나 볼 때마다 앞으로 뭐 오래 끓여야 되면 이제 설거지하면서 어 맞다. 예쁘게? 응, 예뻐. 그릇을 사러 가야겠네. 로얄 디자인. 너무 싹싹 담으셨어. 아, 너무 많이 오래 배우는 거예요. 갈치? 갈치 느낌으로. 닭 육질 흘러나왔어. 아, 근데 진짜 색깔 예쁘다. 예쁘겠어요. 진짜 약간 생선. 어, 갈치 느낌. 셰프님? 아, 색이 너무 예쁘다. 언니 영혼 있는 거죠 지금? 영혼 있어. 어, 나? 나 얘기하는 거야? 어. 오랜만에 나와서 말하는 거. 밥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예요. 맞아.